매일 똑같고 지루한 일상은 그만. 뷰티풀 마이 라이프를 외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요. 황금보다 귀한 자신의 여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똑똑히 채우고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나만의 개성도 살리고 삶의 활력도 찾아주는 이색 동호회 현장 속으로 지금 찾아가 봅니다. 어둠이 살포시 내려앉은 늦은 저녁. 고운 선율이 겨울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데요. 바로 하와이의 전통악기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곳입니다. 분당 우쿨렐레 동호회는 2010년 1월에 분당에 처음 시작돼서 처음에 6명, 7명 이렇게 시작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월 약 15명에서 2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고 계십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악기 우쿨렐레. 톡톡 튀는 음색이 우리네 가야금과 닮아 한국인의 정서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요즘 뭐 통기타 붐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유가 막 뜨고 하는데 우리 딸한테 권해주다가 이 악기가 작은 최고에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빠져들었어요.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배우고 누구나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매력 만점. 동호회 회원들에게 우쿨렐레 연주는 이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네, 지금 배우는 데 너무 좋아해요. 하루에 뭐 20, 30분씩 꼬박꼬박 연습도 하게 되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무료한 삶의 비상구. 인생을 재미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 이색 동호회와의 만남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활력을 100% 충전하길 바랍니다.